하락 소리가 어긋거린다. 청년 영끌족들이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버텨야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에서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집값이 크게 떨어졌답니다. 이들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시기 때는 이제 영원히 오를 것 같았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한 거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좀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집을 사서 금방 부자가 되고 금방 여유버리며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 이런저런 생각,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빡빡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제 고려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집을 쉽게 사서 쉽게 부자가 될 거란 생각에 영끌을 했죠. 쉽게 부자가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살면 이제 삶이 저렇게 엉망이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뉴스에 이제 내용입니다. 노원구에 25년 된 아파트가 한달 전에 4억 7천에 팔렸는데 지금은 4억 5천에 팔린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3년 전 고점 대비 3, 4억이 떨어졌답니다. 노동강이 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동강의 아파트의 6, 70%가 전분기보다 싸게 팔렸다라고 하죠. 호황기 때는 30대 영끌족들의 갭 투자가 집중이 됐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난리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렸는데도 끝없이 영끌했으면 스스로 책임져야죠. 정상화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애초에 24평이 10억이 말이 안 됐다라는 얘기. 인생의 소멸은 항상 비싸다. 왜 주식과 코인을 정점에 사는 사람에게 저런 걱정을 해주냐라는 거죠. 집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이지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지금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가정이다. 무리하게 빚진 사람이나 대출해준 은행이나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고 집값은 한참 더 내려가야 된다. 한국의 월급을 생각하면 지금 집값은 거품이 확실하다. 비싸면 비싸서 못 산다. 내려가면 내려가서 피해본다.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50% 이상이 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3억짜리가 10억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것. 서울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거란 희망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열심히 2억 모으고 나머지 대출받아 아파트 샀는데 2억 떨어지면 전 재산이 사라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참 이제 아파트를 내놔도 이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것. 이래저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비싸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부동산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이제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할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 부동산으로 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긴 합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고려해야 될 것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쉽고 만만하게 쉽게 뭔가 돈을 벌 거라는 착각을 언론들이 많이 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이제 금방금방
나아지지 않더라는 것. 그리고 저렇게 빚내가지고 집을 샀다라는 행위 자체가, 연끌했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려고 저렇게 무리한 짓을 했냐라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지내야죠. 받아들여야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퍼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제 부동산으로 무리하게 투기한 이들이 대거 이제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죠.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쉽게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많이 이제 힘들다라는 거. 이제 잘 살펴봐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는 게 무지하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그들은 이제 이번에 철저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쉽다라고 얘기했나요? 돈을 빌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그들이 범인입니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그거 안 받아들이고 그냥 쉽게 돈 벌어가지고 쉽게 부자 될 거라는, 쉽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그런 욕심을 부려서 저런 일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세상 사는 걸 생각한 탓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씁쓸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또 나아질 때도 옵니다. 금방 이제 나아지진 않겠지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책임을 지고 또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살아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에 이제 뼈저리게 겪는 거죠. 인생의 교훈을 확실하게 갖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게 무지하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지내야죠. 그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집값에서도 한 3, 40% 이상 더 빠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아마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더 아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죠. 기다려야죠. 사는 게 무진장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 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것,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